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PC, 본체 견적을 맞춰주는 그런 컨텐츠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보통 PC 견적을 맞춘다고 하면, 모니터는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니터는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고, 뭐,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도 그대로 갖고 와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본체 기준으로 맞추는 거고요. 가격 얼마대로 해주세요. 이런 거는. 그래서 그냥 사실 그래요. 그냥 무조건 좋은 걸로 맞춰주세요 하면 그냥 비싼 부품, 이번에 이번에 그뭐 인텔 i9이라든지 그냥 AMD의 이번에 뭐냐 피다클릭즈 말고 그 스레드리퍼 있잖아요. 이거 2990 WX 아니면 뭐 1900X 뭐 이런 거 맞춰 드릴 수도 있고요. 이건 거의 그 슈퍼컴퓨터죠. 거의 슈퍼컴퓨터 뭐 이런 거 맞춰 드릴 수도 있고, 이거 그 이거는 CPU 한 개만 22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인텔의 i9, 인텔의 여기 코어 X 시리즈, 이거 i9 7980 XE, 이것도 241만 원, 거의 뭐그 250만원까지 나가는 그런 거 맞춰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i9급, 아니면 2990X 이런 거 맞추면요, 가격이 한 1000만원대까지 뛸 수도 있어요. 진짜 슈퍼컴퓨터 맞추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만약에 컴퓨터 견적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골라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스템은 보통 이런 거 정도만 이런 거 정도 알면 돼요. 그러니까 CPU가 인텔 거는 보통 우리가 i3, i5, i7 이렇게 맞추고요. 근데 이제 보통 i3는 진짜 그냥 사무실에서 게임 안 하실 분들 i3 맞추는 거고, 그냥 가정용으로 그냥 게임도 하고 어느 정도 그냥 다양한 거 그냥 여러 가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고성능까지는 아닌데 막 그냥 동영상도 간단히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뭔가 간단히 막 맛만 보고 싶은. 집에서 보통 가정용이면 뭐 그냥 이 게임 저 게임 다 깔잖아요. 아니면 여기 위에 보면 뭐 배틀그라운드 울트라 옵션 중급 옵션 국민 옵션이죠. 몬스터 헌터 고급 옵션 이런 거 견적 담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급 울트라 옵션 견적 담게 하면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견적이 짜여요. i7 8700, 뭐 MSI Z370, DDR4 16기가, 1070, SSD 250기가, 뭐 케이스 뭐 그냥 600와트 뭐 그냥 이렇게 알아서 맞춰서 한 158만 원대. 근데 i7 해주네. 1070에. 그러니까 보통 방송용으로 해도 나쁘진 않을 PC 최소 가격은 보통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스펙이면 솔직히 방송해도 돼. 이 정도 스펙이면. 그리고 이거는 조립 가격까지 이거 포함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르기 귀찮으면 이런 나는 어떤 게임을 할 거다 뭐 이런 거 견적 담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저처럼 정말 그러니까 그냥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면 본인들이 진짜 최고 성능으로 고르시는 거고, 아니면 이제
보통 방송을 나는 방송 처음에 방송 처음 하는 거 저는 방송을 처음 하는데 그 여기 그러면 여기 전문가 하이엔드 PC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보통 전문가 여기 전문가용 PC 해가지고 이 고성능 튜닝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이런데 그 이런 데서 그냥 이미 그 맞춰진 거 고르셔도 돼요. 이거 몬스타 기어 여기 몬스타 기어에서 이 1350만 원그 i9 7980뭐1080 Ti SLI 그 이런 거뭐셋 아니면 이 시스 기어 이거 커스텀 수냉 저도 이거 동영상 본적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 i5 8600K인데 1060에 레드 밸런스 시스템 i5인데 이렇게 비싸? 고사양 게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8700K 1070 Ti 뭐 이런 거그 195만원 뭐 이런 거 그냥 사셔도 되고요. 그냥 그 이미 여기는 조립이 땡 끝난 거예요. 이런 데서 그 맞추셔도 돼요. 이런 데서 그냥 맞추셔서 그냥 그 쓰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직접 부품을 골라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견적을 그 뽑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견적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워크스테이션 그러니까 i9 뭐 라이젠 9뭐9 시리즈 뭐 이런 급까지 안 고르실 거면 그래서 그냥 그래서 보통은 한 170만원에서 200만원대까지 그 방송용 그 본체 제일 싸게 맞추면 한 170만원에서 200만원대 뭐 그쯤으로 맞출 수는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여기 맞춰드린 거는 그 이제 150에서 200 사이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가격대를 하다 보니 좀 성능을 좀 최대한 그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1070 Ti로 그리고 메모리 8기가 두 개, 그 듀얼 채널로 그렇게 이제 맞춰 드린 건데 좀 나는 여기서 뭐 이제 그런 거 있어. 나는 이 CPU를 고르고 싶어. 나는 메인보드 이거를 하고 싶어. 그런 거를 이제 진짜 해보고 싶으시면요. 그냥 자기가 고르고 싶으신 그냥 그 부품별로 다 골라보세요. 다 골라보면 그 엄청 비쌀 수도 있어요. 엄청 비쌀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보통 CPU 메인보드가 그 소켓 시리즈 때문에 같이 가거든요. 소켓 때문에 같이 가요. 그 소켓도 있고 그런 CPU의 급이 있어요. CPU의 급이 있고 메인보드의 급이 있어요. 그래서 CPU하고 메인보드는 그 CPU가 고성능으로 가면 메인보드도 당연히 비싸지고요. 왜냐면 그 스펙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보통은 CPU하고 메인보드 그리고 그래픽 카드 이세 가지 부위가 가격대가 달라져요. 성능에 따라서. CPU,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 이세 가지가 그 가격대가 달라지고 메모리는 용량을 얼마나 쓸 거냐에 따라서 그냥 그 맞춰서 자기가 골라서 끼시면 되는 거고 SSD 그 HDD 같은 그런 저장 용량도 그리고 케이스도 진짜 본인 취향이에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요 좀 고성능을 쓸수록 파워를 좀 용량을 큰 거를 쓰셔야 돼요. 이게 그 CPU하고 메인보드 그리고 뭐 그래픽 카드 이런 거에서요 그 부품을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뭐몇 와트 정도 쓴다 이런 거를 다 더해보세요. 다 더해보고 조금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여유 있게끔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나는 뭐 용량도 크게 맞춰. 용량도 크게 맞추고 CPU 메인보드도 고성능으로 맞춰. 뭐든지 크게 맞추면 파워는 최대한 크게 올려줄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모르겠어. 이게 솔직히 파워는 조금 내려도 될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픽 카드를 조금 하든 뭐 메모리, 하여간 이런 것까지는 제가 그냥 가격선에서 이분이 원하시는 거에 그 맞춰 드린 거고요. 그 만약에 나는 더 올리고 싶다 하면 뭐그 부품을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더 올리시면 되죠.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서 쓰기에, 그러니까 일반인 치고는 라이젠 7 시리즈도 고성능이에요. 2700X도 고성능인데, 만약에 여기서 좀더 그냥 조금 CPU를 좀더 싸게 하고 싶다. 나는 진짜 한 토크 방송만 할 거다. 토크 방송만 할 거면 2600X 쓰셔도 돼요. AMD 기준으로는. 토크 방송만 할 거면 2600X 쓰셔도 되고, 진짜 인텔 기준으로 토크 방송만 하실 거면, 진짜 토크 방송만 하실 거면 i5 8세대 쓰셔도 돼요. 근데 보통 방송하시는 분들이 진짜 캠만 띄워놓고 토크만 할 거냐? 근데 아니고 가끔 뭐 인터넷 서치 해가지고 화면에 캡처도 저처럼 그 화면에 캡처도 이렇게 해드리고, 뭐 가끔 뭐 게임도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방송하다 보면 뭐 스포츠 경기도 같이 볼수 있잖아.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조금 방송을 하실 거면 이제 i7이나 라이젠 7급으로 가시는 게 여유가 있어요. CPU에 과부하를 막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맞춰드린다는 분도 그 뭐냐, 일단은 그 뉴스 같은 것도 보고 방송 외적으로도 그냥 여러 가지 적합할 만한 그런 컴퓨터. 그래서 제가 이 가격대로 맞춰 드린 거예요. 생각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정말 그 진짜 빡세게 맞추고 싶다 하면 CPU는요, 뭐 진짜 슈퍼컴 한번 볼까요? 슈퍼컴 그 슈퍼컴 이거 2990WX. 그러면 메인보드도 당연히 메인보드 그 급을 바꿔야 되겠죠. X399. X399는요, 이거 메인보드 가격부터가 일단 이거 가요. 그 메인보드 가격부터가 이걸로 가요. 그러면 당연히 메모리도 그 메모리 이거 128기가까지 되거든요. 디디알4. 그리고 메모리 용량 32기가짜리 단일 부품도 있어요. 32기가 곱하기 4 하셔도 되고, 근데 이 메인보드 제일 비싼 거,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램을 몇 기가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 메모리 슬롯 8개, 128기가까지밖에 안 돼요. 그냥 풀뱅크 해주시면 돼. 28,800. 그래서 이건 익스트림 에디션이니까. 그래서 램 같은 경우는 그 16기가짜리 곱하기 8 해주시면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최고 성능? 잠깐만, 이게 메인보드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게요.
그램 최대 속도 28,800? 3만 대 가면 안 되겠죠? 28,800. 그러면 8기가 곱하기 2? 그러면 이건 안 돼. 그냥 16 곱하기 8. 동작 클러? 동작 클럽 제일 비싼 거. 8기가 곱하기 이런 거 말고. 듀얼이잖아. 듀얼 말고 패키지. 한 개짜리 이거밖에 없네. 이거 16기가 곱하기 8. 곱하기 8 맞추고 그 그래픽 카드는 그럼 당연히 제일 빡센 거 맞추겠죠. 엔비디아 타이탄 X. 타이탄 XP가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이탄 V 가는 거죠. 타이탄 V도 없어. 지금 이제 2080 Ti가 판매 준비죠. 없어. 판매 준비니까 그냥 그1080 Ti 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워터블럭 안 하는 거. 이렇게 가고. 그러고 SSD. SSD 디스크 타입 M.2. M.2? 그리고 용량. 용량은 제일 높은 가격. 970 프로. 1테라. 1테라밖에 없네. 2테라. 960 2테라. 하드디스크. 디스크 크기. 용량. 그냥 10테라 맞춰, 이럴 때는. 나스 되는 거. 뭐 이런 거 맞추고. 그냥, 뭐든 다 그냥 세게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파워도. 슈퍼컴. 지금 이거 슈퍼컴 맞춘다고 벌써 842만 원대 됐잖아. 파워, 제일 센 거. 전격이 그 티타늄. 파워는 티타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일 그센거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제 모니터는 약간 개취가 좀 있겠지만. 화면 비율, 뭐냐, 32대 9, 이런 거 맞춰. 아니면 그 화면 비율 이런 거 말고 해상도를 뭐 4K로 맞춰. 이런 거 모니터 없어요. 4K UHD. 뭐 4K 모니터. 뭐 이런 거 맞춰. 그 이런 거 맞추든가. 아니면 뭐
근데 집에서 뭐 4K 뭐 보실 분 있어요? 그래서 뭐 4K 모니터 두 개를 맞추시든가. 아니면 그 이거 울트라 아니면 어디 갔니? 그 30이 대구 해상도 화면 비율 뭐 이런 32 대구 뭐 이런 거 하나 뭐 맞추고 하여간 뭐 이렇게 가면 1,000만 원 넘어가요. 회장님 컴퓨터야. 그냥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진짜 그냥 최고로 좋은 거 맞춰주세요 하면 그냥 이렇게 1,000만 원대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돈이 그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그냥 우리 이제 현실을 찾는 거지. 현실적으로 뭐 뭐냐 간단한 방송 할 거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약간 이제 그래 지금 8700K가 45만 원대야. 비싸죠? 근데 그럼 같은 급으로 가는 거야. 8700K하고 라이젠 그 2700X 조금 싼거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뭐시냐 i5 그러니까 또 이제 라이젠 피나클릿지하고 레이블리츠가 있죠. 근데 보통 방송을 할 거면 레이블리츠가 아니고 피나클릿지로 가죠. 그래서 좀 간단한 방송을 할 거다 하면 2600X 가는 거고, 걔도 나는 좀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방송 좀 하고 싶다. 좀, 그, 약간 퀄리티 비싼 프로그램 돌리고 싶다. 그러면 2700X 가시는 거죠. 그래서 2700.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맞는, CPU 소켓에 맞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CPU 소켓에 맞는 걸 찾아가는 거고, 보통 X470, B450, 그, B450이 낫죠. 이 보급형. 근데, 그래서, 원래, 이제 X470이 최고로 좋긴 좋아요. 이쪽에서 메인 모드는. 근데, 조금, 돈, 가격으로 좀 타협을 보고 싶으면 이제 B450 가는 거고, 그래서 X470. X470 가는 거고요. 그리고 램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 그냥 뭐 물론 그 튜닝 같은 거 원하시면 램은 고르시면 되는데 우린 그냥 시금치 메모리. 우리한테는 시금치 메모리가 있잖아요. 삼성에서 만드는 그 별세기에서 만드는 그 시금치 메모리가 있는데 거기서 뭐좀 이제 만약에 뭐 나는 진짜 간단한 방송 정도 하고 싶다 하면요 이 8기가 근데 그 싱글 채널보다는 듀얼 채널이 좋아요. 그래서 진짜 간단한 방송 하고 싶으면 이렇게 4기가 곱하기 2개 그 8기가 가시는 거고 만약에 조금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방송은 하고 싶다. 안정적인 건 16기가예요. 8기가 곱하기 2. 근데 나는 만약에 좀 이제 동영상 편집도 좀 빡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 16기가 2개, 32기가 하시고 만약에 좀 그런 거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싶다. 빡세게 하고 싶다면 16 곱하기 4에서 X470이 64기가까지 그 풀뱅크 쓸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 풀뱅크 4개 채울 것 같아요. 전 장기적으로는 풀뱅크 4개 채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지금 당장 일단 메모리 한그 16기가만
그리고 그래픽 카드. 뭐 그래픽 카드도 지금 엔비디아에서 아직 지금 그 RTX 2080 시리즈가 이제 그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RTX 2080그 시리즈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 GT는 내가 안 사지. 차라리 GTX를 사죠. 근데 그래서 물론 요급에서의 최고의 그래픽 카드는 1080 Ti예요. 1080 Ti인데 그1080 Ti인데 1080 Ti는 가격이 7자리예요. 자, 그러면 1080으로 내려. 1080으로 내려도 가격이 막 70만원대, 80만원대 막 그렇게 나가요. 그러면 더 내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가격이 조금 부담된다 싶으면 그래서 조금씩 내리시면 돼요. 1070 Ti가 이제 60만원대, 70만원대고 그러면 1070 1070은 50만원대, 60만원대 그리고 1060으로 내려가시면 여기서는 좀 가격이 크게 내려가요. 1060은 한 20만원대, 30만원대 한 30만원대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용량이 적은 거면 60만원대. 왜냐면 1070부터는 그 용량이 자 한번 볼까요? 1070 Ti는 Ti는 보통 8기가예요. 그러니까 1080 Ti는 11기가 그리고 1080은 8기가 그리고 1070 Ti가 역시 8기가 그리고 1070이 8기가 그리고 1060은 6기가하고 3기가가 있어요. 6기가하고 3기가가 있고 1050 Ti 4기가가 있고 그래서 4기가 잠깐만 근데 1060이 3기가? 잠깐만. 3기가가 더 비싸긴 비싸요. 1060이니까. 그리고 1050이 2기가일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냥 그래픽 카드 있으면 된다. 그래픽 카드가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1050이나 1050 Ti를 맞추시는 거고. 그래픽 카드가 있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근데, 조금은 안정적이고 싶다 하면 1060. 안정적인 그래픽 카드, 1060급을 가는 거고, 그리고 좀, 약간 고성능, 좀 빡세게 가고 싶다. 근데, 고성능 중에 싼건1070 Ti 시리즈고, 비싸도 된다. 그러면 1080 시리즈 가는 거죠. 거기에 가는 거고. 일단은, 네. 일단은 지금 전 생각하고 있는 거는 1060인데, 못 맞출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SSD는 저는 이제, 역시, 뭐냐. M.2, NVMe. M.2, NVMe 해가지고, 뭐냐. 근데, SATA식은, 근데, 이 SATA는, 뭐냐. SATA는 그거예요. 너무 싸요. 그래서 이거 인터페이스 어디 갔니? 그래서 이 NVMe 식으로 가려면 사실 지금 되게 보편적인 거는 250기가예요. 진짜 간단하게만 쓸 거면 뭐 120기가 쓰셔도 되는데
250 추천드리고요. 근데 사실 삼성 970 에보가 좀 좋기는 해요. 좋긴 한데 조금 비싸다. 뭐 그러면 그냥 사타식으로 가든지. 근데 NVMe를 추천을 해요. SSD는. 아니면 그 이 WD 블랙 이 시리즈 가셔도 되고. 마이크론 시리즈는 그러네요. 여기 싼 거 SSD는 NVMe가 아니고 SATA예요. NVMe 추천하시면 그렇게 가시고. 이제 HDD는 그냥 뭐 싼 거 쓰셔도 되고. 근데 그 비싼 게 있어요. 그 나스가 되는 거. 나스 되는 거는 조금 많이 비싸요. 제품 분류. 그래서 나스용 HDD는 좀 많이 비싸요. 이렇게 가시면. 나스용은 비싸고 한 PC용? PC용은 나스 포함이죠. 그래서 뭐 근데 요즘은 엔간한 그 HDD들 다 그냥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그냥 또 저는 저장 좀 많이 해야 되니까 뭐 4테라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싸리 10테라 박으세요. 솔직히 디스크 용량,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영상 편집을 해야 되니까 한 10테라급이 필요하기는 한데, 근데 비싸니까, 비싸서 그냥 4테라 쓰는 거예요. 물론 저 4테라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케이스는 저 이미 있으니까 파워만 바꾸면. 파워는 저는 전격 출력은 저는 맞아요. 솔직히 그 제조사 마이크로닉스 그냥 내가 땡기는데 한번 그냥 골라보는 거예요. 땡기는데 골라보고 그 이런 거 해도 되고. 그 아니면 뭐 골드 플래티넘 플래티넘 뭐 이런 거 뭐 고르셔도 되고요. 플래티넘으로 갈수록 근데 비싸요. 750도 있네. 어쨌든 700 이거 골드급인가? 등급 최장? 무슨 등급인데? 700W 무슨 등급? 절감 효과, 전기요금 절감, 풀모듈러인가? 풀모듈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인덕터 코어, 매직 스위치. 그냥 기본 모듈러인가 보네. 파워는 사실 좋은 거 쓰셔야 돼요. 그래서 메인 전원 커넥터,
CPU 전원, PCI 전원, SATA 커넥터, 그리고 IDE 4핀 커넥터, 그리고 FDD 커넥터, 뭐 이런 거다 쓰는 거죠. 그래서 그냥 700, 뭐 아니면 뭐 브론즈, 실버, 골드, 뭐 티타늄, 뭐 이런 거 가셔도 되고. 자, 그러고 그다음에 뭐 키보드 마우스는 저 있는 거 일단 쓸 거니까. 그리고 방송을 위해서 조금 더 고급을 따지자면 일단 사운드 카드. 스피커 말고 제품 분류 사운드 카드. 사운드 카드 USB 이거 싼 것도 있네. 이거 잠깐만 나 볼게요. 사운드 블라스터 USB FPS 전용 초소형 사운드 카드네요. 근데 이어폰만 되네. 아, 스마트폰 마찬가지로 한개 플러그만 꽂아도 소리는 물론 음성 채팅이 돼. 근데 이거는 내가 불편해요. 이거는 불편하고, 사운드 다시. 사운드 카드 다시 갈게요. 사운드 카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사운드 카드를 이제 골라야죠. 그래서, 내장형, 외장형. 인터페이스, USB. 이런 거 고르시면 돼요. 연결 인터페이스, 이런 거. 사운드 블라스터 G5지, 이게. 7.1 되는 거지? PC 외 다른 기기도 호환. 스테레오 믹스 지원. 그냥 이런 거. 이런 거 고르고, 방송하니까 사운드 카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PC용 마이크. 저는 일단 마이크가 있긴 있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브릿츠. 브릿츠 전자 BEGM9A. 저 이거 쓰거든요. 이거 스탠드 마이크. 고감도 콘덴서 마이크. 아답터 방식. 저는 이거 쓰고요. 전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뭐 UFO 마이크 이런 거 원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모니터. 물론 저는 있으니까 그냥 있으니까 패스할게요. 하여간 뭐 이런 거 하면 뭐 150대 뭐 그렇게 갈수 있어요. 아, 나 사운드 블라스터 이거는 다시 해놓을까? 이거는 내가 뽑고 싶으니까 나중에. 하여간 이게 내가 지금 워너비인데. 아, 이게 150까지 나가네, 가격이.
하여간 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는 궁극적으로 풀뱅크 메모리 풀뱅크 가면 이거 200만 원대까지 가네. 어쨌든 뭐 그래요. 더 사실 맘만 먹으면 더 가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좀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좀더 기다려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그냥 한번 그 견적을 맞춰 보시고 그냥 이거대로 견적 맞춰 보시고 만약에 이게 가격이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우면 이제 뭐 그래픽 카드를 조금 그 낮은 사양으로 낸다든지 아니면 당장은 안 껴도 되는 부품은 좀 나중에 따로 사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견적 맞추시는 거예요.